우리가 또 다시 왔어. 많이 기다렸었니? 좀 더 멋있게 돌아왔어. 계속 사랑해줄래? 안녕하세요.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친구들 불러서 다 같이 본방사수. 왔어요. 여섯에 즐거운 일일게요.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저희가 뭐 하죠? 뭐 하나요? 신영 씨 설명해주세요. 오늘은 무슨 세븐틴? 네, 오늘은 라이프 세븐틴. 아, 이게 맞는데 나중에. 오늘은 신영 이렇게 아니야? 네,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문자를 띄기 있어? 아, 자, 여러분들 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이쪽이 위쪽 위쪽 10이고요. 아 이쪽이 위야? 네. 오른손 10, 왼손은 10을 해서 그리고 여러분 오른손 위로, 왼손 아래로 크로스를 합니다. 난 땡겼어요. 살짝 대각선으로 위로, 오른쪽 위로 올리시면 17이 됩니다. 네, 약간의 보너스 타임. 아, 회피하지 마시고 이번 주 뭐하나요? 아, 지금 설명하시러 지금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간만이에요. 간만이 예뻐지고 아, 네, 간만이 예뻐지고 있는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라이크 세븐틴 첫날이죠?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세븐틴 뉴스를 통해서 저희 세븐틴이 오늘 라이크 세븐틴 보컬팀을 유닛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누구와 누가 함께 팀이 될지 우선 선정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앞서서 오늘 라이크 세븐틴의 묘미인 티니맨, 여러분 티니맨 설명 들으셨죠? 네! 자, 티니맨은 뭐죠? 누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팀에는 네. 자기 팀을 방해하는 사람이죠. 자기 팀뿐만 아니라 모든 팀을 방해하면서 네. 그 옛날에 그 엑스맨? 네, 지상파에서 방송됐던 그 이거맨. 네. 이거맨. 뽀뽀맨.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예전에 방송을 했던 엑스맨이 세븐틴 TV 라이크 세븐틴 들어오면서 튄다는 뜻으로 티니맨이 되었는데요. 네. 오늘 티니맨으로 선정되는 딱 한 명의 멤버는 바로 자기 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븐틴 친구들을 방해를 해야 됩니다. 재밌겠다. 만약에 방해를 해서 최종에 걸릴 경우 그 친구는 엔딩에서 잠시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고요. 만약에 아무도 오늘의 티니맨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티니맨 혼자서 엔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단독샷. 네, 지금 티니맨이 됐는데 방해를 안 하면 안 걸리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스텝이 가서 주의를 줄 겁니다. 아, 그럼 티니맨이 아닌 사람이 방해를 해요? 그거는 뭐 헷갈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동명하자 티니맨. 티니맨이랑 동명하면 되겠다. 엔딩을 두 명이서 하자. 그렇지, 괜찮네. 오늘 티니맨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저기 보컬룸 9번 카메라 쪽으로 가서 한 명씩 각자의 팀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승철군? 저입니까? 네. 나이순인가요? 네, 보컬룸으로 가주시고요. 선정을 한 다음에 꼽아서 조용히 여기 나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 저는 보고 와도 되고 있어? 네, 보여주시고 오세요. 아, 아 지금 여기서 한 명 한 명씩 네 지금 한 명씩 명씩 가요. 한 명씩 가서 각자 뽑은 종이를 카메라에 붙여주고 자기가 어느 팀에 들어가는지 시청자분들에게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뽑은 종이 뒷면에 자신이 티니맨이 될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꼭 종이 뒷면을 한번 확인해주세요. 네. 네. 나 티니맨이 되면 상우를 괴롭혀야지. 상우 연습 못하게 괴롭혀야지. 원래 튀는 건 어제 누구랑 누가 치면 될까 진짜 완전 근데 완전 아, 이게 막 아예 아예 진짜 리얼이에요. 정말 리얼이에요. 진짜 랜덤. 네, 지금 뽑힌 팀원끼리 오늘 미션곡을 정해서 아 미션곡을 정해? 오늘 정하는 거예요. 노래를 아무거나 정해.
저희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네, 팀원끼리 정하시면 됩니다. 장면 정하세요. 어, 순식. 팀이에요, 이제 팀이면 보여줘요? 꼭 종이를 카메라에 보여주셔야 돼요. 네. 마무리 초고 왔어. 누구? 나야. 근데 튀니맨이 튀니맨이 무슨 뜻이야? 튀니가 무슨 뜻이에요? 튀다고 튀다. 설명을 제대로 안 들으셨나요? 아니, 제대로 튀니맨이라 튀니맨입니다. 튀니맨은 튀니 보고 싶다. 강아지잖아, 그치? 시즌 1 때 잠깐 같이 살던 강아지는 튀니고요. 튀니 기념하는 게 나도. 네, 진짜로. 네, 여러분. 게임이 재밌게 돌아가는구만. 다음 지훈군 카메라 가까이 보여주세요. 어, 잠시만. 모르네. 네, 안되니까. 저기 맞아, 보시기. 여자 화연이야, 전이요? 나 잡아줘. 어? 나 잡아줘. 왔어요. 날씨가 맞네. 내가 트위니맨이다. 순철군 지금 옆에 앞에 와서 살짝 어느 팀에 들어갔는지 보여주시겠어요? 시청자분들에게 살짝 펴서 보여주세요.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야? 이 거울. 스타 스타 스타. 들켰어. 보였어? 스타 스타 스타. 별거 아니네. 오늘은 총 네 팀이 구성이 될 거고요. 최대 인원은 4명에서 3명 그렇게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수네? 기운이 아니었어. 노래 장르는 장르 불문하고 팀원끼리 상의하에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살릴 수 있는 곡으로 선정을 하고요. 바로 준비에 들어가고 연습을 해서 3시간 후인, 3시간 후도 안 되겠습니다. 2시간 반 후인 바로 10시 반부터 시청자들에게 각 연습했던 곡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0시 반부터 시간이 아주 촉박해요. 시간이 아주 그럼 혹시 가사를 다 외워야 되나요? 기존에 알고 있던 곡이면 좋겠지만 모르는 곡이라면은 살짝 아주 살짝 컨닝하는 정도로. 네, 지훈군 다음 도윤군. 어, 카메라 움직여. 가사를 어떻게 해요? 어, 야, 카메라 움직인다